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와! 오늘은 2024년 스토커즈 첫 콜라보 발매 소식으로 찾아뵙는데요. 작년 유니온블루 콜라보 기억하실까요? 엄마 나 무신 다 배너 탔어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엄청난 화력으로 10분 만에 제가 사라졌는데요.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만큼 저희 스토커즈도 유니온블루도 굉장히 아쉬웠던 콜라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희망했던 콜라보, 예쁜 스트라이프 셔츠를 위하여! 너무 아저씨 같나? 이번 콜라보는 무신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무신사 프레젠츠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좀 더 편하고 여러분들께 안정적이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량 너무! 자, 그럼 이번 시즌 저희 콜라보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2024 SS 해외 쇼들을 보면서 아, 스트라이프 셔츠 매력적이다. 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반영해서 제가 셔츠 입은 남자가 좋더라고요. 셔츠는 굉장히 매력적인 패션 아이템이에요. 어쩔 땐 좀 스마트한 느낌으로, 어쩔 땐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렇게 입을 좋은, 활용성 좋고 범용성 좋은 스트라이프 셔츠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시작된 원단 셀렉. 지금 보내주신 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진짜 손이 엄청 커.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선 제가 콜라보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손에 자주 갈 수 있는 옷이어야 한다. 그래야 입으면서 제 생각을 좀 더 하겠죠? 지난번 콜라보와 마찬가지로 좀 몸에 대보라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제 샘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봐주는 뭐 알겠나요? 그래서 나짝 두꺼운 저 샘플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몇 개 셀렉을 해봤어요. 확실히 큰 원단이랑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서 입어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 이렇게 해서 여러 셔츠들 중 유니온 블루 스토커즈 픽 두 개의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는데요. 그 전에 우선 제 입고 요청이 너무나도 많았던 켄진턴 셔츠. 후기도 많이 써주시고 개인적으로 제 입고 DM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품 중 하나예요. 워낙 기본템 느낌의 셔츠였기도 했고 제가 써보니 코디에 자주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본템으로 입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손에 자주 가는 옷은 현명한 소비다라는 모토 하에 여러분들 의견도 여쭤보고 고민 끝에 재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할 뿐 켄진턴 셔츠는 살짝 크리미한 화이트 톤에 얇은 블랙 스트라이프, 크링클 가공으로 너무 드레시하고 샤프할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 셔츠를 편안한 느낌으로. 원단 터치감은 샤프하지 않고 좀 제가 촉촉 부드러운 원단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두께감도 두껍지 않은 스타일. 기본인 느낌인데 빼입하면 좀 캐주얼해지고 너입하면 좀 포멀해지는 거지. 제 기준 옷장에 첫 스트라이프 셔츠를 넣어야 한다 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번에 지나가게 된 두 가지 새로운 스트라이프 셔츠는요. 비슷한 스펙 유니온 블루의 런드리 셔츠와 거의 동일한 패턴, 피팅감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미 루즈, 적당히 여유롭게, 편하게 걸치기 좋을 스타일. 왼쪽 가슴에 포켓 하나 들어가준 심플한 셔츠 스타일입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원단이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 이 원단은 제가 입고 싶었습니다. 템즈 스트라이프 셔츠. 뭔가 살짝 런던에서 바라본 템즈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시스러우면서도 뭔가 싱그러움이 있는. 런던이 맨날 비가 자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해 뜨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이전 콜라보 소호 셔츠를 부활시키지 않은 데는 요 녀석 때문이에요. 켄진턴 셔츠와 비교했을 때 살짝 누리끼리에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 낭낭하게 놔주되 멀리서 보면 뭔가 무난한 스트라이프 화이트 셔츠 같아요. 근데 뭔가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 하늘색, 뭔가 형광펜 찍! 스러운 이 조합이 뭔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가 되는 스트라이프 셔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코튼 85, 폴리 15 원단감으로 아주 살짝의 매끈함이 있는 가볍고 시원하면서 촉촉 부드러운 터치감입니다. 이 셔츠는 스트라이프 셔츠 손에 자주 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소장 요구가 좀 뿜뿜하는 그런 유니크 아이템 아닐까 싶네요. 다음 셔츠는 은은한 블루톤의 브라이튼 셔츠입니다. 블루톤 스트라이프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지. 정말 정말 많은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 원단을 보내주셨는데요. 그거 알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하늘색 톤 없다. 너무 쨍하지 않은 블루톤 하늘색 느낌을 원했고 뭔가 셔츠가 좀 튀지 않았음 했어요. 그래야 갖고 있는 옷장 속 아이템들과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은은한 하늘색 흰색 스트라이프에 살짝 어두운 네이비 얇은 선이 들어가져 있는 요 여원단으로. 요 셔츠 이름이 브라이튼으로 된 이유는 영국 브라이튼의 Seven Sisters라는 절벽이 있는데 석회암으로 된 절벽인데 그게 막
서예. 그래서 그 오묘한 청량미가 느껴졌던 그런 절벽,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원단의 터치감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두께감은 두껍지 않은 스타일로 초여름까지도 가능할 코튼백입니다. 이 셔츠는 이번 봄 시즌 좀 청량미 넘치는 스트라이프 기본 블루톤 셔츠 찾고 계신다 하시면 추천드릴게요. 자, 저희 스토커즈 다양한 스펙의 팀원들 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스몰에서부터 XX라지까지. 개인적으로 여성분들, 키장남분들에겐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170에서 77, 170 중후반 분들까지도 미디움 라지 사이즈 가능합니다. 180 이상인 분들에겐 X라지에서 XX라지까지. 처음부터 사이즈 다양하게 되라고 얼마나 졸라는데요. 스토커즈. 자, 스토커즈 콜라보는 코디까지 책임집니다. 어떻게 요 셔츠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아이템들로 한번 코디해 볼게요. 스트라이프가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기 때문에 무난한 코디에 다 어울리는데 계속되는 대세템 치노 팬츠, 코튼 팬츠와의 조합이 좋아요. 깔끔한 스타일의 봄 아우터 매칭해주면 너무 좋죠. 클래식하면서도 감성 있는 요즘 코디에 딱이지 않나요? 요즘 핫한 봄 아우터 워크 자켓과도 새 셔츠 모두 예쁘게 스타일링 가능한데 워크 자켓 스타일에 따라 단정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셔츠는 그저 거들 뿐. 깔끔하게 캐주얼하게도 활용도 좋으니 원하시는 느낌으로 코디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캐주얼한 봄 아우터들과 매칭해줘도 좋아서 갖고 계실 데님 자켓, 바시티, 후드 자켓 등 다양한 아우터들과 매칭해서 예쁘게 입어주세요. 셔츠를 넣어 입고 빼 입고도 느낌 차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작은 스타일링 팁도 다양하게. 새 셔츠 모두 살짝의 포멀함을 곁들인 스마트한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어서 포멀한 무드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회사원분들 혹은 갇혀 입은 듯한 코디가 필요한 날, 스트라이프가 주는 은은한 포인트가 심심하지 않은 셋업 룩을 만들어줄 거예요. 셔츠를 활용한 니트 가디건 룩들도 예쁘게 연출될 건데요. 개인적으로 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셔츠가 포근한 니트랑 스타일링 될 때 남친 룩으로 왕 추천드려요. 세 컬러에 모두 무난하면서도 튀지 않아서 갖고 계실 옷장 기본템들과 얹어주면 코디 끝인 거지. 개인적으로 무심히 입은 셔츠 데님 룩은 여자들이 싫어할 수 없는 데이트 룩 아닐까 싶은데요. 깔끔한 스타일의 데님들을 적절히 벨트 활용해주거나 소매를 걷어주거나 스타일링해서 깔끔한 남친 룩 스타일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캐주얼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셔츠니까 캐주얼한 데님 룩도 연출할 수 있겠죠? 다양한 자켓, 니트들을 활용해서 캐주얼한 데님 셔츠로 꼭 입어주세요. 완전 이쁨, 완전 편함, 완전 내 스타일. 자, 마지막은 좀 더 편안하게. 오늘 코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룩들로 소화 가능한 스트라이프 셔츠로 베이지 깔끔하면서 캐주얼한 느낌까지. 여러분들 옷장 속에서 다양하게 자주자주 활용되는 기본템 스트라이프 셔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 정말 죄송스러웠던 칼품절 콜라보, 그 죄송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된 유니온 블루와의 콜라보 스트라이프 셔츠들이었는데요. 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개의 셔츠는 무난하게 여기저기 두고두고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는 셔츠는 현명한 소비 아닐까 싶고요. 유니온 블루 스토커즈 콜라보 셔츠는 오늘 저녁 6시 무신사에서 판매 진행될 예정이며 판매 시작 전 오후 5시 반 스토커즈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의 컬러, 사이즈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라이브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거 보이실까요? 중간중간 셔츠 원단으로 만든 요 깔맞춤 타이 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스타일링할 때 활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작 요청을 드렸던 같은 원단 타이들인데요. 켄징턴 브라이튼 템스 타이스입니다. 어떻게 내 것만 만들어달라 그래. 이벤트용도 있지. 라이브 중 구매 인증을 해주시는 10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릴게요. 나랑 커플 셔츠 커플 타이 하자. 이거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유니온 블루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럼 우린 오후 5시 반 스토커즈 유튜브 라이브에서 뵐게요. 안녕.